백박사입니다. 오늘은 저번에 이제 여러분들이 댓글로 궁금하신 점을 달아주셨었는데 그거 중에 한 가지 골라서 답변을 좀 드리려고 영상을 좀 찍어보고 있습니다. 1년 내내 피는 꽃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이 있으셨어요. 저희 대리명 운동원에 찾아주시는 분들 중에 많은 분들이 물어보시곤 하는 질문입니다. 근데 이제 1년 내내 피는 꽃은 사실상 존재하지 않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봄부터 겨울까지 어떤 걸 심어 놓아야 계절별로 꽃과 그리고 멋있는 조경을 연출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잠깐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통상적으로 뭐 봄, 여름, 가을은 여러분들이 많이 알고 계실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겨울에는 뭘 심어야지 멋있는 조경을 볼 수 있을까라고 궁금해 하시는 분들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기존에 이제 저희가 이제 제큐먼티 도렌보스 품종을 소개해 드린 적이 있어요. 자작나무고요. 우리나라에 기존에 있던 자작나무와는 숲이 자체가 완전 다릅니다. 영화에서 그 외국 영화에서 나오는 그런 정말 하얀 숲이를 볼 수 있는 제큐먼티 도렌보스 품종인데요. 제큐먼티 도렌보스 같은 경우에는 겨울에 특히 멋있는 조경을 연출해 줍니다. 근데 이제 자작나무만 심어놓기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죠. 그래서 말채나무라든가 아니면은 이제 겨울에 꽃이 피는 에리카 이런 것들을 같이 식재를 해주시면은 멋있는 조경을 연출할 수가 있습니다. 말채 같은 경우에도 지금 저희가 그 카다로그 설명해드릴 때 잠깐 보여드렸었는데 뭐 미드윈터파이어 그리고 캐슬링기 같은 신품종들 색깔이 굉장히 화려하죠. 그런 것들을 제큐먼티와 같이 그리고 에리카는 품종마다 조금씩 다르지만 개화 기간이 11월부터 2월 3월까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겨울에 꽃을 피우죠. 그래서 제큐먼티 도렌보스 자작나무 그리고 말채나무 그리고 에리카 이 세 가지를 잘 조화롭게 심어 보시면은 겨울 조경 굉장히 멋있게 하실 수가 있으실 것 같습니다. 저희 내리명 운동원 찾아오시는 분들 중에서 이제 카페를 하고 싶은 분들 그리고 뭐 북카페라던가 관광농원 이런 거 하고 싶은 분들이 굉장히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런 분들이 이제 생각을 하시는 게 계절별로 사람들을 계속 유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계절별에 맞는 나무를 찾으실 때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던 품종들입니다. 매자나무 같은 경우에는 봄에 잎이 나와서 겨울에 잎이 질 때까지 굉장히 멋있는 또 조경을 연출해 줍니다. 왜냐하면 이제 꽃에서 색깔을 보는 게 아니고 잎 자체가 품종별로 잎의 색깔이 다르기 때문에 잎 자체로도 멋있는 경관을 연출해 주기 때문에 매자나무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봄부터 겨울까지 잎이 나서 잎이 떨어질 때까지 멋있는 조경을 연출해 준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현재 겨울이죠. 네, 계절이 겨울인데 지금은 뭘 해야 하는지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있으셔가지고 제가 그거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겨울은 땅이 얼기 때문에 나무를 심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무가 동해를 입어서 고사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봄에 나무를 많이 심죠. 근데 이제 봄에 나무를 심기 전에 겨울에 미리 늦가을 겨울에 미리 땅을 만드는 작업을 하는데 그런 걸 어떻게 하냐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뭐 거름을 뿌려놓는다 비료를 뿌려놓는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통상적으로 이제 거름을 많이 뿌려놓습니다. 왜냐면은 거름을 뿌려놓으면은 그 땅에 있는 미생물들이 있죠. 땅에 있는 미생물들이 위로 올라와서 그 거름을 섭취를 합니다. 그리고 다시 땅 밑으로 내려가서 이제 그 땅의 영양분이 되는 그런 이제 활동을 하게 되는데 그 과정이 한 3개월 정도 걸립니다. 그래서 봄에 심기 전에 미리 겨울에 그런 작업을 해놓는 겁니다. 제가 이제 저번에 저희 대표님께서 이제 뭐 분 거름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렸었는데 통상적으로는 제일 먼저 주는 거는 우분. 네, 우분이 제일 좋습니다. 이제 소는 주로 먹는 게 지푸라기죠. 지푸라기에는 바실러스균이라는 포착 미생물이 있는데
그 바실러스 균이 굉장히 땅에 이롭습니다. 그래서 우분을 제일 먼저 사용을 하시는 게 좋은데, 우분 같은 경우에도 3년 이상 된 가스가 다 빠진 우분을 사용하시는 게 좋습니다. 근데 우분이 가스가 다 빠지면은 냄새도 안 나고요. 냄새도 거의 안 나고 이렇게 만졌을 때 부스러지는 완전 그 부들부들한 그런 형태가 되는데, 그런 거를 사용하시면 좋고요. 그리고 뭐 그런 게 없다 하시면은 프로파머스라고 이제 제가 한번 설명을 드렸었는데 유기질 비료입니다. 저희 대림용농원에서 총 판매를 하고 있고요. 그거 같은 경우에는 한 30평에서 40평 이 정도의 한 포 정도, 10kg짜리 한 포 정도 뿌려놓으시면 됩니다. 지금은 겨울에는 거름을 뿌려놓고, 그리고 로타리는 봄에 심기 전에 치시면 되고요. 심기 전에 로타리를 치고 뭐 고를 타시는 분들은 고를 타고 나무를 심으시면 되고, 멀칭 하셔야 되는 침엽수 심으시는 분들은 멀칭 하시는 게 좋죠. 비닐 멀칭. 멀칭을 하고 나무를 심으시면 됩니다. 네, 뭐 지금 겨울에는 어떤 식으로 해놓는 게 좋은지에 대해서 잠깐 설명드렸습니다. 네, 그리고 지푸라기에 대해서 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있으시더라고요. 나무를 심고 나서 지푸로 그 밑에 바닥을 깔게 되면은 그 지푸로 인해서 땅이 부슬부슬해지는 그런 효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미생물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이제 습도 조절도 되고, 여름에는 햇빛을 바로 받지 않기 때문에 온도까지 조절이 됩니다. 지푸라기에 깔아놓으면 훨씬 좋고요. 실제로 제가 눈으로 확인을 몇 년 동안 계속 해본 결과 정말 좋습니다. 여러분들도 가능하시다면 나무를 심어놓고 한번 지푸를 깔아주시면 정말 확연하게 다른 것을 느끼실 수가 있습니다. 그 쉬운 예로 여러분들 산에 가시면은 나열이 쌓여 있는 곳을 들춰보시면은 그 밑에는 지렁이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미생물들, 그리고 이제 땅이 부슬부슬하게 땅이 좋은 거를 아마 한 번쯤은 경험을 해보셨을 겁니다. 그런 거를 생각해보시면은 더 이해가 쉽고 빠를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뭐 여러분들이 궁금하셨던 거 몇 가지 추려서 설명을 잠깐 해드렸는데 이해가 잘 되셨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설명이 좀 부족했을 수도 있는데, 혹시나 좀 궁금하신 점이 더 있으시면은 댓글을 남겨주시거나 하시면은 제가 추가적으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림묘목농원의 영상을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